차라리 그냥 한번 잠들면 영영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. 봤어? 봤냐고? 무섭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사람을 잘 죽인대. 특히 얼굴에 상처를 본 사람들. 나도 죽고 싶어. 다쳤잖아요. 다 다친 데요. 죽을 수도 있었어. 안 죽었잖아요. 흉을 지니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짐작이나 하고 이랬어? 내가 불쌍하잖아. 동정하잖아. 그 눈빛이 미치게 싫어. 그러니까 다시는 날 그렇게 보지 마. 흉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. 난 불운을 안긴 적도 없고 재미삼아 짐승을 도륙하지도 사람에게 쉬이 칼을 쓰지도 않았어. 황제가 되신다면요? 그래도 떠나실 겁니까? 아무 거리낄 거 없이 마음 편하게 너와 있고 싶어. 그럴 수 없다면 황제든 뭐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. 너까지 그러지 마! 날 밀어내려고 하지 마. 떠나라 하지 마라. 나를 너무 불운하다고. 내가 사람이 없는 짐승이라고도 하지 마. 왕수왕자 조심해. 그러자 모두 죽습니다. 나는 그러면 안 돼. 넌 내 사람입니다. 저 박자님 사람이 아닙니다. 넌 내 사람이야. 내 것이야. 내 거다! 날 믿지 않는 거죠? 믿었습니다. 어떤 순간에도 믿을 만큼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나와. 다릅니다. 민수야! 내가 버린 게 아니야. 수가 날 버린 거다.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어요. 버리다였습니다. 나는 당신을,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여길까봐 두렵습니다.